건 생존 본능의 반응이거든. 그렇죠. 예. 그건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요즘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이야기하니까. 네. 본질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려움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곰이 쫓아오는데 곰하고 싸우면 되겠나? 안 되죠. 도망가야지. 네. 그럼 곰한테 이길 때야 곰한테 더 믿어야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두려움은 나를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네. 의도가 선명하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같다. 네. 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나 뭐 시크릿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의도가 선명한다는 얘기. 근데 시크릿이나 이런데 너의 원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않죠. 네. 물론 작가님, 그 작가님도 이루어졌을 거고. 또 주변의 분들도 이루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의심. 잘 되겠어. 네. 모든 사람이 다 되겠네. 네. 그 의심 하나가 우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되어야지 자꾸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현재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가가 틀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의도는 분명히 세우면 욕망이 일어나고 장애물은 걷어지고. 네. 저 앞에 의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네. 결국은 내 의도가 선명해지면 이제 나는 그 의도를 내려놓는다 이 말. 그 의도를 계속 지고 있으면 내 자아가 그것을 설계하고 거기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 이제는 내 의도가 선명하고 내 의도가 소중하고 모두에게 이롭다면. 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이 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자연이, 대자연이 알아서 설계하고 만들어 간다. 이제 내 거 아니다 이 말. 이제 그 의도가 떠오를 때는 나는 여운만 지고 있거래. 네. 여운만. 네. 아, 나는 그런 의도를 지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내가 현재 할 일만 잘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늘이, 자연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력이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대. 그러면서 중간중간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대. 여운이 일어날 때, 뭐 이렇게 물음표가 일어날 때 내가 바른 길로, 내가 나에게 이로운 의도의 길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 그럴 때 내 의식은 깨어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다시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의도는 지대, 의도는 내려놓는다. 그럴 때 우리 의도는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 의도는 이루어집니다. 그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내려놓는다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헷갈려하세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네. 내가 이것을 잡고 있어요. 네. 나는 지금 이것이 내한테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이 물 한 잔이. 네. 소중한데 저기에 보니까 지금 내한테 더 소중한 것이 저기에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네. 내가 지금 더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이걸 조금 제가 세속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근데 저기 압구정동 가니까 압구정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 이게 내려놓는 건가요? 이게? 지금 내려놓는다 하는 것을. 네.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 네. 예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스승님, 내가 천당에 가려고 하면 사실 천당이 아니라 진리겠죠. 네.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 아이 청년을 가만히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이 뭐 재산이 한 뭐 100분의 1 하다 못해 한 뭐 10분의 1이라도 가져다 돌락했으면 그래도 뭐 타협을 가지고 오겠는데 요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네. 막막하거든. 도저히 고개를 까딱이고 이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예수가 했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성경의 이야기는 할 필요. 네. 없고. 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니까 예수가 그 아이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했는 건 아닙니다. 뭐 말이냐면 그 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너가 원하는 바라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못 살잖아. 네. 지금 살면서 그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그거 잘 다루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너와 나를 이롭게 하는데 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가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지지 못해. 그것을 내려놔. 또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때에 따라서 내려놓은 것을 또 잡을 때도 있습니다.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이것을 자유롭게 써라 이겁니다. 그거 내려놓음입니다. 양손을 다 써라. 네. 그럼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그러면은 이게 포기하거나 네. 없애는 게 아니다.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잡고 네. 또 내려놓고 또 더 필요한 것을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재산을 다 내려놔야 돼. 네. 또 아니면 물질을 버려야 되네. 네.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잡을 수가 있고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네. 내려간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그 아까 이제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네. 이 틀을 네. 바꾸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틀을 깬다. 네. 그때 우리가 근데 그 우물 속에서 그러니까 네.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네. 익숙함. 두려움, 네. 안전함, 네. 이것을 벗어나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깨어진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은 생존 본능의 반응이거든. 그렇죠. 예. 그건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요즘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이야기하니까 네. 본질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려움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곰이 쫓아오는데 곰하고 싸우면 되겠나? 안 되죠. 도망가야지. 네. 그럼 곰한테 이길 때야 곰한테 덤비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두려움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이 무너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내 안전함이 위험을 받을까? 네. 또 내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기 싫은 그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움으로 드러나는데 그럴 때는 두려움을 피하거나 두려움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해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도 감정이니까 네. 제가 네 가지 틀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네. 벗어나는 틀을. 네.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몸의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겪었듯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 스톱해야 됩니다.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붙어 있어요. 반드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명상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 지글거리는 이 두려움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게 됩니다. 네. 이 생각에 이 두려움은 내가 두렵다 하는 그 내 안에 정보의 어떤 생각이거든. 이 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이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안에 반드시 생각이 품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뭐야? 이렇게 할 때 내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직면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뭐 쓰레기 줍는 일 그럼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청소하는 일 그럼 청소하는 일. 현재에 머물면 됩니다. 몸으로. 그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골목이 무서워. 그러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왜 무서워? 이 생각이거든. 저 안에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걸 피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늘 쫓깁니다. 두려움은 내가 회피하고 도망갈수록 내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직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멍석 깔아주고 들어가라 이거입니다. 두려운 것은 자아의 정보이지 네. 내가 두려운 거 아닙니다. 조건에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내가 물이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물 마시지 않으면 수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수영장에서 한 6개월쯤 락스물도 묻고 그 안에 꾸중물도 묻고 이렇게 해야지 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야지 수영을 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다에서도 놀 수도 있고 호수에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두려움은 직면해서 멍석 깔아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헛상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네. 네. 그래서 두려움은
직면해서 그것을 볼 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 한번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두려움이 올 때 내 몸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두려움이 가슴인가 머리인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의식이 지켜보는 그 순수한 의식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네. 에너지가 흐르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모양과 형태가 생기고 변형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끝나고 턱 열리면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 하나 하더라도 바벨을 들어 올리더라도 어때 한 곳에 주위를 둡니다. 가슴에. 그럼 주위를 두지 않는 것보다도 가슴은 더 커질 겁니다. 내 순수의식이 내 그 막힌 에너지, 답답함, 두려움 거기에다가 가만히 지켜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비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보면 그것에서 에너지가 흘러서 변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길이고 또 몸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은 피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놓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오히려 내가 할 일 더 열심히 해버리세요. 괜찮아요. 두려움은 생각입니다. 한 생각이 나를 저 나락으로 빠뜨리고 네. 한 생각을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날아다닙니다. 생각과 사실을 잘 구분하세요. 네.